하지 정맥 전문가시니까 네네. 혹시 저는 괜찮은데 예인 씨가 승차거든요. 토가 안 걸어요. 안 걷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이 사회 보는 입장에서 네. 네. 네, 예인 씨가 걱정이 돼서. 진짜요? 네. 아 저는 다리가 사실 저녁 되면 잘 붓고 네네. 저리고 진짜. 저려요? 네, 많이 저리고. 오래 걸으면 일단 다리가 굉장히 아파. 네.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하정민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인 씨가 약간 좀 걱정되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도 좀 무디세요. 다리 약간 불편감들에 대해서 좀 무뎌가지고 그냥 좀 다리 혈관 질환이 있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조금 커져가지고 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초음파를 봐야 되거든요. 아, 네. 도플라 초음파를 보셔야 되니까 네.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검사하고 네. 네, 알아봐야죠. 갈아입고 그래야 돼요? 네, 바지를 다리 혈관을 다 봐야 되니까 반바지로 좀 갈아입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서 검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서서 검사를 하면 힘드시니까 재밌는데요, 이거? 재밌죠. 네. 왼쪽 다리에 힘을 잠깐 주시고 오른쪽 다리 잠깐만요. 힘 빼보세요. 근육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답. 이제 사이즈는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좋진 않죠, 선생님. 혈액이 어디선가 지금 계속 새니까 네. 저 혈관 전체가 고장나는 경우들은 드물기 때문에 어떡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사실은 있을 거라고는 얘기했잖아요. 네. 있을 거는 얘기했는데 좀 심각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날짜 잡자. 수술하셔야 돼요? 이거 시술해야 돼요. 체가 되게 튼튼하세요. 왠지 예인 씨랑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근육 두께가 엄청 두꺼워.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방향에 따라 좀 이게 색깔이 다른 건데요. 많이 걸으시니까 네. 정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허벅지는 허벅지까지 네. 진행은 안 됐는데 네. 종아리 쪽 무릎 아래쪽에 혈관이 늘어나서 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중년의 남성분들이 아... 본인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증상이 사실 없으면 네. 이걸 좀 알기가 좀 어렵죠. 역류하는 게 다리 무거우실 텐데 종아리 쥐 안 나세요? 쥐는 안 나는데요. 네네. 종아리가 이렇게 마사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프죠. 좀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파. 심각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혈액이 정체되니까 네.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불편감들을 좀 많이 일으키긴 해요. 이런 게 종아리 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도움이 돼요? 마사지를 잘못하면 더 안 좋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 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해주면 하고 나서 잠깐은 시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게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둘 다 멀쩡하게 들어가서 환자가 된 그러니까 오늘 마음먹고 오긴 했는데 네, 저하고 예인 MC하고 지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결과 궁금해요. 특히 그 저희가 소리로 뭔가 네. 그 혈액에 흐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검사 결과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네. 무서워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걱정되시죠? 네. 제가 검사를 좀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예인 MC님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운동을 잘 안 하시는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다리가 좀 잘 붙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힐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 정맥 순환 장애가 좀 잘 생기는데 검사 결과를 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재용이 형님도 안 좋았어요. 그러게 뭐. 두 분 다 저희가 역류하게 되면 그 역류를 보고 역류 속도, 역류 시간이 한 0.5초 이상이면 저희가 하지용 역류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초 이상 두 분 다 역류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예인 MC님은 이제 허벅지 이제 위쪽까지 역류가 쭉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진짜 저희가 영상에서 제가 수술 날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떡해. 오늘 가 받아요. 이게 쭉 올라와서 안 좋다는 말씀.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정맥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오래 서 있거나 그러시면 많이 부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마사지만 조금 잘못 받으셔도 좀 멍도 자주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3보 이상 승차인가? 그러니까 더 안 걸으려고 하세요.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좀 무겁고 불편하시니까 더 안 걷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근육은 또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용 MC는 어때요? 재용 MC님도 등산을 좀 많이 하셔서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잘 네. 발달을 하셨어요. 네. 근데 문제는 종아리 쪽에서도 재용 MC님도 역류가 4초 이상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증상은 좀 별로 없지만 네. 종아리 쪽에 약간 경련이나 근육, 그러니까 조금 통증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해보시다가 만약에 계속 증상이 악화되시면 조금 치료를 좀 받으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가게 되고 저희들도 뜻밖의 이 결과에 좀 네, 놀라고 있는데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치료 시기 놓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많은 분들이 정맥순환 장애로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내 다리는 원래 무겁고 잘 붓고 그냥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들을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지켜보시다가 견디다 견디다 못하셔서 뭐 혈관이 튀어나온다든지 혹은 정말 좀 뭐 피부가 너무 뭔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오시면 정말 치료도 간단하고 단순히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시술이나 좀 이제 시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이 있다. 원래 내 다리는 무겁거나 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점점 더 안 좋아지나 생각해보니까 자주 붓고 무거운 내 다리에 스스로가 적응을 하거든요. 이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병원 방문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